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 코드 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10월 5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12시 1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엔지캠 생명과학 리뷰를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 댓글에 정말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미있고 약간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네. 근데 또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 이제 좀 오늘은 그냥 뉴스 플로우가 어땠는지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을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천연물에서 유래한 합성 신형 물질인 ECAT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와는 좀 차별화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신약 개발 업체고요.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죠. 오늘 뉴스가 새로 나왔는데 아침에 상당히 따끈따끈한 뉴스. 네, 댓글에서도 또 보이시던데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뉴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뉴스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난달 그러니까 9월달이죠 9월 14일날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PRA Health Science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CRO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P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시험을 수십 건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5,200개 이상의 임상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는 6일, 네, 내일이죠. 임상 개시 미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임상 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죠. 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왜 하필 여기서 뉴스가 나올까요? 예, 네, 여기서 나오면 좋았는데. 네, 그쵸.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런 관점이에요. 네, 이 뉴스가 여기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항상 올라가면 꼭 이런 저항선에서 이제 뉴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예. 여기는 좀 주의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는 건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도 결국 올라가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결국에 올라가니까 뉴스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근데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붙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일보다 한 169% 정도의 이제 전일 대비 거래량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상당히 좋은 흐름은 맞죠. 이게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근데 막이 정도 예전만큼의 거래 대금이 붙는 건 아니죠. 현재.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영상을 되게 많이 이제 남겨드렸었는데 사실 10만 원 이하일 때 11만 4천 원, 5천 원대까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차트 관점에서는 제가 봤던 사이클은 제가 그때 방송 이후로 안 지웠어요. 일부러. 네,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이 사이트를 이거 차트를 보면은 대충 알기 때문에 0.78.6% 만 10만 원대 부근에서는 이런 어떤 패턴 관점에서 가트레이라는 패턴에 기반을 두고 분석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가트레이라는 패턴에 기반을 두고 이거는 하모닉 패턴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사이클 도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한 분석이 아닌 사이클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지난주에 그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시간 차트를 보면서 30분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 여기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냐면은 이런 핀팍 핸들, 네. 양봉인데 이런 망치형 캔들, 핀팍 캔들에 기반을 두고 그거를 이제 음봉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또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이 된 부분을 보고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판단했고 이후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석을 했었냐면은 여기가 기준점이었죠. 여기 B라고 써 있는 구간 있죠. B가 이제 기준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종가상 이 구간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종가상 이 라인, 이 파란색이라 이 구간 있죠? 106,500원.
이 라인을 지켜줄 시에는 네 10만 4천원까지 열어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이때 28일날 분석을 했었죠. 네, 9월 20. 9월 28일 날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을 이제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분석을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특별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쵸? 잘 지켜줬었고 이후에 10만 4천원대까지 열어둔다. 어떤 패턴에 기반을 해서 네, 버터플라이라는 이때는 갓트레이라는 패턴을 봤는데 이제 올라가는 파동에서는 저는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패턴을 봤어요. 네, 나비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더들은 저한테 이제 이런 저는 패턴 관점으로 많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니까 이제 나비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패턴이 잘 나왔고 여기 갔을 때는 은봉이 장대 은봉으로 발생이 됐어요. 결국에 오늘 결국에 여기 그러니까 유효한 저항 레벨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이 구간은 저항 레벨이니까 신규 매수로서는 옳지 않다. 근데 이제 패턴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이제 이런 패턴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인식을 한것 같아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역헤드 앤 숄더에 대한 패턴을 기반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현재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제 패턴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패턴이죠. 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왼쪽 어깨가 발생이 됐고 머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된 부분이 있죠. 네, 오른쪽 어깨는 이 정도까지도 네,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그리고 눌림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이 손절은 여기서는 무의미하다. 지금 뭐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무의미하다. 샀으면 샀지. 손절을 할 때가 아니다. 여기서는. 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여기까지 10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10만 7천 원이나 아니면은 2차 좀 많이 간다라고 하면 12만 6천 원대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여기 밑에서 잡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을 하고 어떤 캔들이나 아니면 패턴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는 수익 실현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고 이제 여기서는 손절을 3%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에서 네. 하지만 손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매수 관점 아니면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따져봤을 때는 수익인 거죠. 네. 이 정도 15% 정도 수익 구간을 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3% 손절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손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기쁜 거다. 여기서는요. 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싸게 샀다. 그러면 또 15%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12 여기 손절하고 여기서는 15% 수익이 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쁜 흐름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석적인 거는 여기까지 이제 매수를 보고 여기서는 만약에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을 좀 받다 하면은 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신규는 안 돼요. 신규 매수는 X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게 이제 사이클적으로 12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여기 이 지지 라인들이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신규 매수는 유효한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유효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엔지캠 생명과학이었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네,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10일을 네, 9월 10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놓아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26분부터 네,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네, 매수가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네, 도달했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 까지 이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은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